구독, 좋아요, 꾹! BL 웹툰, 뭐 게이 웹툰, 게이 뭐 소설 이런 거본적 없어요. 왜냐면 내 삶이 곧 BL 웹툰이자 BL 영화인 걸.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내가 뭐하러 남의 이야기 그런 거를 봐? BL 웹툰? 제가 그리겠어요. BL 영화? 내가 찍어 나가겠어요. BL 야동? 그것도 내가 찍겠어요. BL 보고 싶지만 똘똘이 방송은 봐야 되니까. 우리 BL 만화 보시는구나, 우리 옌하님. 그래, BL 웹툰, BL 만화 같은 거 보지 말고 나 봐. 나 그냥 걸어다니는 BL이야. 나 살아있는 BL이잖아. 나 자체가 그냥 내가 지금 BL 영화, 야오이 영화이자 BL 소설이잖아. 어머, 자동차 접촉사고 사고 냈던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어머, 우리 서영님, 저러다가 아주 그냥, 사기꾼하고도 만나겠어, 저러다가. 범죄자잖아, 어쨌든. 하긴, 근데 사고 난 사람 보고 범죄자라고 할순 없지? 상대방이 사고를 냈는데 내가 마음에 든다고? 어머, 우리 서영님, 약간 나쁜 남자 콤플렉스가 있구나, 저분. 저분 약간 나쁜 남자 콤플렉스 있어. 막 약간 자기를 막, 단단한 걸그룹님 별풍선 다뤄주고. 100개 감사합니다. 저런 약간 운명의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서영님. 뭐, 어떡해. 명함 받았으니까. 저기요, 저번에 사고를 내셨잖아요. 그럼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돈으로 되겠어요? 커피 한잔 사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피를 마셔. 그때 왜 그랬어요? 저기 목 다쳤잖아요. 지금 목이 안 돌아가요. 저목 쓰는 직업이란 말이죠? 목 쓰는 직업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세요. 제목 책임지세요.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하면 술한잔 사요. 술집으로 넘어가는 거지. 술집 넘어가가지고. 저기요, 지금 술잔 빈거안 보여요? 빨리 따라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 죽여버리고, 이렇게 술로, 골로 보내버리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접촉 사고 한번더 내는 거죠. 이번엔 진짜 접촉, 신체 접촉 사고를 내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괜찮네, 서영님. 나쁘지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상상해보니까 약간 괜찮네. 약간 판타스틱하네.